반가워요. 왔어. 네. 내가 이 차를 파는 거야. 그거 해주셔야죠. 그거. 뭐 떠는 파는 거야. 좀 반경맞게 팔았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 아까 리뷰에서 보여줬잖아 내가. 이거잖아. 좀비들이 그러잖아. 화이트 베이지 안 팔았다며. 안 파는 거야 파는 거야. 진짜 파셨네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썬틴도 안 해놓은 거야 이거. 또 중고차 갖고 왔다 그럴까봐. 증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빙 됐죠. 베이지 시트 파는 거야 내가. 내가 흰색의 베이지를 파는 거야. 아니 정보는 없어. 내 채널에 정보라고는 찾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파는 거야. 자랑하는 컨셉이잖아. 개소세가 반영이 돼가지고 2억 50만 원이더라고. 그 다음에 멀티 컨투어 시트 410만 원짜리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지 시트 73만 원이에요. 다이아몬드 하이트 235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730만 원 옵션이 들어갔던 차를 파는 거야. 그리고 이게 라미네이터 네. 글라스더라고 보니까. 라미네이터 글라스가 좋은 점이 뭐야? 라미네이터가 좋아. 왜? 별로야? 라미네이터 글라스를 하면은 반사 필름을 못해요. 반사 필름을 하잖아? 그럼 차가 싹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일반 솔라가드 티타늄 선팅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내 채널에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정보 해줄게. 이거 파란색 있잖아. 이거 비싼 거야. 500짜리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라이트라는 거야. 신기술입니다. 반사하잖아. 그럼 I love you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한국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정보성이 있나요? 좀 도움이 됐어요. 500은 AMG 라인이잖아. 네. AMG 라인은 앞에 이게 있잖아. 은장바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AMG 라인인 거야. 휠이 이거 마차일 들어가 있는 거잖아. 400에는 불가리스. 그 다음에 이거 사람들이 내 채널에서 분분한 게 있습니다. 플래시도어야 플러시도어야 플래시도어야 플래시도어야 플래시도어 플러시 아니야? 플러시도어 아니야 플러시 하여튼 도어라고. 이렇게 도어. 이거를 최초로 적용한 데가 벨라래. 벨라 랜드로버 벨라에서 최초로 했대. 도움이 됐어? 네. 사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진짜 정보성 오늘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채권이 면제가 됩니다. 모르고 넣습니다 진짜로 진행할 때. 근데 빼드릴 거예요. 월불입금에서 환불 해드릴 거야. 너 띵겨먹는 애들 있어. 저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 안 합니다.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채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서울은 들어가고 네. 나머지 면제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단점이 있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왜냐면 배터리가 두 개라는 거잖아. 그저 고장 나면은 부품이 별로 없어. 그리고 초창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동 꺼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폐리될 때 됐잖아. 네네. 지금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사도 됩니다. 뒤에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까 열어봤잖아. 네네. 이 안에 뭐 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진짜 있잖아 내가 우산 두 개만 넣어드렸어. 하도 우산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고객님께서 그러셨어. 자기는 쓰잘데없는 거 필요 없다. 우산은 두 개만 줘라. 그리고 네. 내가 원하는 거 두 개 해달라 그러더라고. 뭐 해주셨는데? 3D 부메스트 200만 원짜리랑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터 있잖아 200만 원짜리 그거 해달라. 두 개 해달라 그러더라고. 아까 영상에서 해줬다 그랬잖아. 화나셨나요? 화가 나지. 열받잖아 지금. 아니 견적 다 드리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우산 필요 없고 그거 두 개 해달라니까 화가 나 안 나? 화가 많이 나 지금. 해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내가 파는 차. 이 차를 파는 거야. 아씨.